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 이건 우리 요즘 들어서서 이 정치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문자 폭탄을 쏘는가 하면은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40대가 지금 한쪽 방향으로 쏠려가지고 주로 이 문재인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이들이 20대일 때부터 나꼼수라든지 지금 이 친녀 성향의 매체들 한참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을 때 거기에 학습된 세대들이 아닌가, 그리고 정교조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세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잘 나타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달 음식에 보니까 윤석열 퇴진 주장하는 이 스티커를 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음식을 배달하는데 거기는 정치색을 띄도 안 되고 띄어서는 안 되는 건데 거기가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 이런 걸 스티커를 집어넣어가지고 보내는데 항의를 받아도 죄송합니다 해놓고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오로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뭔가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문재인이 파괴해놓고 무너뜨려놓은 이 상황들을 뒤집고 있는데, 고치고 있는데, 회복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는 걸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때 자영업이 그렇게 폭망했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영업. 소득주도 성장도 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자, 그때는 뭘 했는가? 그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뭔가 학습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이 잡으면 안 된다. 친일 프레임을 쓴다. 그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쉽게 선전선동 되는가. 아,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독일에서 왜 히틀러가 그렇게 그 많은 독일 사람들을 휘어잡아가지고 나치 체제로 만들 수 있었나. 바로 선전선동 때문이다. 괴벨스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은 이 선전 전담하는 이런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단 한 문장만 줘더라도 나는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 반복되는 거짓말.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복되는 거짓말을 자 여러 매체 또는 공영 방송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도해 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음식점 점주가 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배달 음식에 부착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배달 앱의 리뷰난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을 꾸짖는 등의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몇몇 손님들이 항의를 했지만 점주를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퇴진운동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퇴진운동 하시는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기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음식점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정치적 구호가 잠긴 스티커를 붙여서 배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고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홍보 스티커가 붙어있는 배달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저는 돈을 주고 사장님의 정치관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샀는데 사장이 배달하는 점주의 정치관 윤석열 퇴진해라 뭐 이런 정치관은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다. 왜 이걸 배달했냐 이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점주는 답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주시는 고객님께는 피해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독재의 시대라서 그렇고 저만 피해를 받습니다 하면서 양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독재 시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이 김어준 유나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더 탐사나 또는 SNS에서 개딸류 이런 사람들이 막 퍼나르는 그런 가치관을 그대로 지금 받아가지고 아무런 자기 필터 기능 없이 그냥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과거의 문파나 뭐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독재 시대라서 그렇다. 독재. 뭐가 독재인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돌려보내는 거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잡지도 않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가 이렇게 만개한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외국의 지도자들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활짝 꼽혔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정착했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대통령을 욕을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거짓 뉴스를 만들어갖고 공영방송에 퍼뜨려도 그래도 누구 하나 막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뭐가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고함을 지르거나 대통령이 해외에 나와서 순방 행사를 하고 나라 국익을 해서 행사하더라도 거기 방송사에서 패널을 완전히 대통령을 공격하고 저격하는 패널을 쫙 깔아가지고 보도를 해도 별 문제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식을 배달한 거 보니까 기가 찹니다.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 선언 이렇게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 보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지 않았습니다라고 항의를 해도 나라가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뿐만 아니라 촛불 대행진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촛불 대행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달을 하면서 뭔가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 뭔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점질은 다른 항의 고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 계속 윤석열이 집권한다면 저도 오래 못한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자기도 장사를 오래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이 가짜뉴스 가지고 많이 조종하고 뒤에서 사주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희 가게는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부터 비판글을 썼다. 침묵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그래서 가게 음식에 최고라는 평가를 남긴 이 리뷰 가격에 대해서도 느닷없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제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침묵하는 님들입니다. 비판을 그랬었습니다. 최고하니까 가게 리뷰가 최고하니까 당신이 침묵하게 있으면 안 돼. 빨리 저항해야 돼. 자,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좌편향 교육을 받고 학습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아예 적응돼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조건 반사적으로 아니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하면은 퇴진을 주장하고 타도를 주장하고 그래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점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점주는 작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느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제일 위협하는 것은 침묵하는 님들입니다. 자, 남 한 분이 님 한 분이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님들의 침묵이 이 나라 주권자인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보고 빨리 나서라는 겁니다. 이게 선전선동이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행동 양식이 왜 저런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그 내 구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하고 가르치고 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원래 이 한 5년 10년 뭐 한 20년까지 많게는 50년까지 보수 겸허를 해가지고 계속 집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정권을 바뀌는 바람에 멘붕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이들은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긴 어둠의 터널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때 뭐 했냐? 혹시 간첩이냐? 문재인 때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자영업자도 어려울 때, 그때는 왜 항의 안 했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고 있습니다. 체제 임금 올리는 문재인인데 왜 그때는 침묵하고 있냐? 제발 저런 지능 낮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망한 것 같다. 저런 사람들 좀 분리해달라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비하도 있습니다. 지역 관악에 대한.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지금 망가지고 있고 통째로 조롱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